울퉁불퉁한 생김새 탓에 뚱딴지로도 불리는 돼지 감자. 아무 곳에서나 잘 자라 특별한 식품으로 여기지 않았지만 최근 돼지 감자에 함유된 이눌린 성분이 당뇨병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약용 식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돼지 감자인데 네, 맞습니다. 감자 하면 일반적으로 수확 시기가 봄하고 가을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네, 네,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좀 춥단 말이에요. 한겨울이에요 사실은. 네, 한겨울입니다. 네. 돼지 감자는요. 네. 굉장히 자생력이 엄청나게 강한 식물이에요. 왜냐하면 가을 이제 돼지 감자는 꽃을 피우고 대가 이제 한 2m 이상 이렇게 자라면서 그러니까 이 앞에 보면 네, 꽃을 피우고 네. 꽃이 질 때쯤 무렵에 이제 밑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 네. 야, 이 꽃이 예쁜가요? 아 그럼요. 꽃이 이 돼지 감자 꽃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감자는 이제 뿌리 그 꽃에서부터 줄기 뿌리까지도 다 약용으로 쓴다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7년째 돼지 감자를 키운다는 김상교 생산자는 돼지 감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는데요. 주로 약용으로 쓰이지만 일반 감자처럼 요리에 사용해도 맛이 좋다고 합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고창의 황토와 서해안의 해풍을 맞고 자란 돼지 감자. 투박한 모습에서 건강이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료 중에서 제가 판단할 때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재료. 영문명은 예루살렘 아티초크라고 하고요. 한국에 와서 처음에 이 재료를 너무 쓰고 싶어서 막 여쭤봤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한국 이름을 몰라서 생산자분들에게 혹시 예루살렘 아티초크 갖고 계세요? 없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당뇨에 좋다고 그래서 저희 아빠가 주세요. 그 당뇨 좋다고 해서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아마 국내에 있는 많은 셰프분들이 가장 유니크하게 생각하는 재료 중에 하나일 거예요. 돼지 감자는 상온에서 쉽게 무르기 때문에 수확 즉시 가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척. 껍질 사이사이 흙이 남지 않도록 세찬 물줄기로 여러 번 세척 작업을 반복하는데 이제야 감자의 색이 제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도 네. 추신 가능한 거죠? 아, 그럼요. 어차피 죽도 마시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어떠세요? 지금 상태에서는 맛이 향이 은은한 무 같은 느낌? 지금 보면 돼지 감자는 상온 보관이 어려운 식재료로 시중에서는 주로 건조된 것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건조를 해야 되겠죠, 이거를? 이야 여기 보시면 네. 예, 이게 건조된 지금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정도 하시면 딱 하루 평소에 이런 걸 자주 먹으면 저처럼 이렇게 네, 예뻐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와. 분말 형태로도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냥 물에 넣고 우리 흔히 희석하듯이